자, 첫 번째 삼각함수의 최대치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만 추가돼. 먼저 각을 일치시킬 거야. 자, 뭘 이용해서? 각변환 이용해서. 오케이. 각을 일치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더하기 예를 들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5뭐 이렇게 줬어. 이게 싫다는 거. 얘는 뭘로? 코사인 x로 보죠.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여기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오케이.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5뭐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는 거야. 될까? 될까? 자, 그래서 아이씨 꼭 느리게 지어지는 때가 있더라. 자, 각변환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정리해봤더니 뭐였다? 그러니까 뭐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꼴이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릴 수 있으니까. 뭐 코사인은 뭐 탄젠트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최소는 그냥 아예 가버리죠. d 마이너스 절대값 a였고 최대는 d 플러스 절대값 a였죠. 오케이? 그래프 그리고, 요거 그래프 그리고, 최대치에서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될까? 근데, 그래프를 이 상태로 못 그린다. 왜? 하나의 함수가 아니었거든. 오케이. 즉, 뭐였다는 얘기야? 합성 함수 형태. 그러면 첫 번째. 먼저 y는 f.gx 꼴로. 오케이. 식을 분리하시고. 두 번째. fx 그리고 gx 그래프 각각 그리시고. 오케이. 세 번째. 그래서 gx의 y 값이 fx의 x 값이 됐어. 그치? 그래서 얘 그래프에서 최대치수를 물을 거야. 그리고 그때의 x 값은 gx한테 물을 거야. 뭐 이게 다예요. 오케이? 천천히 한번 해보면. 했던 얘기라서 좀 빠르게 얘기를 설명한 감이 있는데 보여줄게. 먼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의 문제는, 이제부터. 3코사인 파이 플러스 x. y는, 그러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일 거야. 안 바뀌고, 그죠? 3,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코사인 x,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각변환 바뀐다? 코사인으로 보죠. 1, 4분의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 그렇죠? 마이너스 4코사인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을 마이너스 대비했고, 그죠? 플러스 1만큼 올렸으니까. 그죠? 여기가 1이었으면, y는 1이었으면, 요 길이가 네 칸이고, 요 길이도 네 칸이라는 거죠. 여기는 5. 여기는 네. 마삭, 그죠? 두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네. 간단해요.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죠? 그래프 그려서 그 다음에 최대치에서 구하는 건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얘도 좀 볼게요. 절대값이 없어졌어. 오케이?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원래 탄젠트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4분의 파이일 때 몇이었어? 1이었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그걸 한 칸만큼 뺐지. 그냥 이렇게 왔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뒤집자는 거죠. 절대값이었으니까. 맞죠? 맞니? 근데 다시 마이너스니까 다시 그냥 사실 얘는. 이 새끼 봐라. 그치? 이거지. 이걸 K만큼 올렸어.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된거 아니야? 여기 4분의 파이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때인데, 여기가 2, 마이너스 2에서 K만큼 더 있고. 그죠? 여긴 0에서 K만큼 더한 거죠. 두개 더했던 6이었던 거지. 2K-2가 6이야. K는 4네요.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얘기야, 결국에.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야마도라! 자, 좀더 가보죠. 몇 개를 더 풀어보면, 이제 합성된 형태를 좀 볼게요. 합성된 형태를 좀 볼게요. 자, 먼저, 불렀어. 들어가기 싫어. 좀 볼게요. 천천히. 얘부터 볼게. 자, 0과 2파이 사이에서 마이 3코사인 제곱. 이거 싫어? 사인이야, 그치? 정리해볼게. y는 마이 3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2 사인 x 더하기 16 마이너스 k지. 각을 일치해. 오케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매개를 일치해. 그러니까 사인만 있거나 코사인만 있거나 탄젠트만 있거나. 자, 그럼 매개를 일치시키는 건두 개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리고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네 개를 일치시킵니다. 오케이? 사인 있고 코사인 있고 싫어.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혹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둘중 하나야. 뭘 보는 거냐면 1차항을 따라가요. 2차 말고. 왜? 2차는 바꿀 수 있거든. 1차는 못 바꿔.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이야. 1 빼기 사인 제곱 더하기 12 사인 x 더하기 16 마이너스 k 돼요? 그럼 3 사인 제곱 x 더하기 12 사인 x 더하기
곱하기 13-K였지. 이래놓고 보는 거죠. 그럼 얘는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3-K 도트 사인 x라는 거죠. 돼요? 그럼 얘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말부터 1까지야, 그치? 자,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x가 몇일 때죠? 마이너스 1분의 b하면 마이너스 2일 때야, 그치? 그럼 마일부터 1까지를 집어넣은 거지. 최소값은 마일을 집어넣은 게 최소잖아. 3 빼기 12 더하기 13 마이너스 k야, 그치? 즉, 4 마이너스 k야. 그게 몇이래? 1이래. 그래서 k는 몇이야? 3이야.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2 더하기 13 마이너스 k야, 그죠? 근데 k가 3이라며? 26인가요? 25다. 10, 15, 25네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각일치, 그 다음 매개일치. 오케이? 자, 예제 좀 볼게. 이건 뭐냐, 이거. 탄젠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 그죠? 맞지? 근데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얘가 2차니까. 그죠? 쟤를 바꾸는 게 맞을, 근데 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치?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됐지. 코사인 제곱. 이사인 코사인 더하기 1이야. 이상하다, 그치? 맞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차를 바꿀 거야.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을. 아. 그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몇이야? 탄젠 제곱 x가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y는 탄젠 제곱 x 더하기 2탄젠트 x 마이너스 2.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될까?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도트 탄젠트 x다. 이거 할까? 이렇게 생겼죠. 0부터 3, 4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네. 그치?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4분의 파일 때가 1일 거야, 그치? 맞아? 그럼 0부터 1까지겠네? 여기가 x가 몇일 텐데?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 3 빼기니까 1이야. 0 집어넣으면 마이고. 그치?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될까요? 그렇죠. 아니, 했던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포맷이 똑같죠, 지금. 그렇지. 근데 거기서 추가되는 건 각일치, 매개일치. 그두 개만 추가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낼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야, 씨. 근데 이건 뭐냐? 3코사인 x 마 이거부터 이 잠깐만.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이거부터 할게. 이거부터 하고 쟤를 다시 들어갈게요. 자, 얘는 매개가 얘도 코사인, 코사인, 둘다 같아요. 그럼 얘를 보고, y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5. 도트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여기 x 플러스 3, 여기 플러스 1. 0이 되는 마 3이니까 마8 되죠. 돼요? 마 3. 1이야, 일단. 자,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맞지? 1부터 마이까지, 그치? 자, 원래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0 넣으면 몇이죠? 마이 3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 3분의 5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네, 그치? 맞아요? 마일 1. 마일 넣어봐.
2분의 마팔이니까 마사 더하기 1, 마삼 됐죠. 1 집어넣으면 마이 더하기 1이니까 마이, 그치? 끝났네요. 최대, 최소가, 그치, 마삼 마이니까 마사. 그치? 자, 얘는 4개가 같았거든. 얘는 뭐야? 라고 했던 게 4개가 달라요. 얘는 어쩔 거냐는 거지. 그치?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어. 자,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게 왜 까다로웠냐면, 코사인, 사인이 존재해. 모두 존재해. 근데, 사인 제곱도 없고, 코사인 제곱도 없어. 원래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써서 바꿔줬는데. 그치. 이러니까 되게 난감하다는 거야. 자, 해결책은 얘네 둘다 없지. 둘다 1차식이지. 탄젠트로 가는 거야. 뭐냐면, 분모 문제를 코사인을 나눠. 3 빼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 그지? 맞아? 3 빼기 탄젠. 1 플러스 탄젠. 돼요? 됐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그죠?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고 마사, 그지? 도트 뭐 탄젠 x, 그지? 얘는 3 마이 이렇게 이렇게지. 탄젠트가 0부터 4분의 8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리겠네요. 1, 0. 그죠? 0 나오면 몇이죠?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겠네요. 맞니? 자, 1 나오면 몇이요? 2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그죠? 3분의 1, 1이네요. 그죠? 두개 더하면 3분의 4. 이렇게 하면. 그치? 오케이? 자, 여기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 문제는. 똑같은데, 그치? 이게 포인트였다, 그치? 탄젠트로 돌아갔다. 라는 생각. 될까? 최대 최소 할수 있겠어요? 할 만해요.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을 할 건데.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자. 똑같아요. 부탁할게요. 똑같아. 각일치. 그 다음 두 번째, 매개일치. 얘는 각변환을 하라는 얘기고, 오케이.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혹은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을 이용하라는 거야,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돼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이랑 같은 얘기. 교점의 x좌표랑 같은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바꿀 건데, 이 교점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걸 꼭 얘기할게. 그래프를 아주 자세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사인 x 그릴 때, 그때 주의시킨 게 뭐냐면, 애들 보통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아니라고. 너무 큰 힘이 안 든다. 그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왜? 2분의 파이가. 그치. 1.57이거든. 그치. 아주 자세하게 그려야 하는 게이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아예 해볼게요.
케이스 안 불편해요. 이거? 네. 왜? 아니, 이렇게 누를 때. 안 불편해. 이거 생각보다 잘 눌러요. 진짠데? 사인 파이 x 그래프와 y는 10분의 3x의 교점의 개수인데, 자, 천천히 가볼게요. 사인 파이 x는 이제 주기가 뭘로 바뀌었어? 주기가 몇으로 바뀌었죠? 아니, 파이 x잖아. 원래 파이. 2파이였는데 네. 파이로 나눈 거죠. 2주기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갔겠네? 네. 맞지? 또 이렇게 갔겠죠. 그죠? 이것도 제대로 더 제대로 이렇게 맞지?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도. 그죠? 여기도. 오케이. 마이. 마사. 자, 잠깐만. 얘가 아무리 커봤자 1이야, 그지? 얘가 언제 1이 돼요? X가 3분의 11일 때. 3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서 보지. 그리고 언제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일 때. 그치.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안 만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여기 하나. 그래프를 꼭 자세하게 그려서 어디까지 올수 있느냐. 오케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오케이? 두 번째.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와. 오케이? 사실 1차 형태야. 오케이? 그래프 그리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뭐다? 합성골이다. 그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y는 f.gx 꼴로 정리하고,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려서는 0하면 얘를 먼저 뭐가 돼? 0이 되는. f(x)는 0의 근을 구하시고, 만약 그게 알파, 베타였다면, 그죠? 그럼 gx는 알파와 gx는 베타. 이걸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1차 시계 꼴일 때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주로 그래프에서 근을 구할 때 대칭성을 이용하고.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봐, 천천히 가보죠.
재치있어. 이렇게 2개씩 봅시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먼저 얘부터. 자, sin x 그래프와 2의 루트 2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래. 얘를 묻는 게 아니라 얘 더하기 얘야. 근데 가운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 아니겠어? 두 개 더하래? 장난해? 와. 그치.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이걸 잘 이해하면 오히려 진짜 편한 얘기예요. 그치. 삼각방정식으로. 대박. 그치. 돼요? 얘는, 그건 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자, 얘를 그냥 두면 안 되죠. 얘는 사실 뭐야? 합성이야. 사인 x 도트 파이 코사인 x. 그치. 얘가 1이 되는 걸 찾겠대. 잠깐만. 파이 코사인 x인데 얘가 0부터 2분의 파이, 2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게 이제 파이배 됐으니까 이렇게 왔겠다. 그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야. 그지? 네.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봐야 돼. 그지? 맞니? 이렇게야. 그지? 여기서 1이 되는 값은? 여기서 1이 되는 값은 여긴 몇이야? 2분의 파이지.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코사인 x가, 그러니까 파이 코사인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코사인 x가 뭐가 돼? 2분의 1 되는 거지.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거든. 요 가운데가 파이죠. 맞아? 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2파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5파이네.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뺀 걸 물었죠. 오케이? 돼요? 네. 대칭성을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해요. 될까? 자, 얘도 볼게요. y는 k와 만나는 점. sin x, cosine. 자, a 더하기 c는? a 더하기 c는 가운데 거. 2분의 파이의 2배. 파이죠. 네. b 더하기 d는? 가운데 건 2분의 파이잖아. 코사인 입장에서. 그치? 2파이. 얘는 파이 곱하기니까, 그치. 2파이지. 다 더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간단했다. 그치? 뭐야? 그잖아. 네. 이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얘는. 봐봐. sin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 몰라요, 나도. 근데 얘네 둘의 두 배는,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은, 가운데 거의 두 배, 3파인 건 아니죠. 근데 이게 3파이야. 그럼 sin,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면,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랑도 같아. 왜? 얘는 파이 죽이잖아. 아, 2파이 죽이잖아. 그죠? 2파이를 네. 그냥 까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각변환. 파이? 안 바뀐다?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 4분면? 그죠? 음수. 그지? 네.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죠. 네.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오케이? 네. 계속 이렇게 대칭성 이용하는 겁니다. 될까? 네. 또, 왜 이래? 왜 그래, 너? 그러면 미친 것 같아, 얘도. 2차. 어려운 거 하나? 할 만한 거 하나.
합성골 좀 볼게요. 각 같아, 오케이. 근데 뭐가 달라? 매개가 달라. 그래서 얘를 바꿀 거야. 1 빼기 사인 제곱. 더하기 3 사인. 은 3. 됐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더하기 3 사인. 더하기 2는 3.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더하기 1은 0. 1, 2, 1, 1. 마마. 그치? 맞아? 그러면 사인 x가 1 또는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이해 갔어요? 네. 사인 x가 2파이까지 해서 1인 거. 2분의 1인 거. 2분의 파이인 거. 그치? 가운데 거 얘랑 얘랑 더해도 파이지. 2분의 3파이죠. 끝난다. 쉬워요. 세 내각의 크기가 ABC.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3사인 제곱 2분의 A 빼기 5, 5 코사인이구나. 그럼 바꿔야겠다, 그치? 3, 1 빼기 코사인 제곱 2분의 A 빼기 5 코사인 2분의 A는 1이죠. 만약에 3코사인 넘어가면 3코사인 제곱 2분의 A 더하기 5코사인 2분의 A 빼기 2는요. 맞죠? 1, 3, 2, 1. 그죠? 코사인 2분의 A가 마이거나 코사인 2분의 A가 3분의 1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코사인 2분의 2는 3분의 1이야. 그죠? 맞아? 근데 사인 2분의 b 더하기 c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써도 되죠. 자, 그럼 얘가 사인 이렇게 읽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게 코사인 2분의 2잖아. 그죠? 돼? 네. 이런 얘기 드려요. 간단하죠? 오케이? 얘는 일단은 시켜볼게요. 어차피 그래프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삼각 부등식? 다른 게 있을까? 부등식 하면 끝나요? 그럼 다. 따로 할게 없어요. 근데 컨셉스를 삼각 부등식인데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각일치, 이렇게 각변환, 그리고 두 번째 매개일치. 오케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또는 탄젠트는 코사인은 사인. 자,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냥. 똑같구나.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fx1이 gx2보다 크다는 건 이래야 된다는 거. x1 뭔가 이렇게 x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커야 된다는 거. 오케이? 될까요? 자, 그래서 각각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근데 두 번째, fx가 gx보다 크다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그죠?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빨리 f 빼기 g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치? 하나의 함수로.
지수 로그 함수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에서. 자, 두 번째. 근의 분리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근의 위치에 관한 판별. 정보가 주어질 때. 자, 그때.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 모두 사용할 때가 있고, 기만 사용할 때가 있다. 그치? 세 종류가 있었죠.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이었으면, 판별식 D가 양수다. 대칭축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K보다 크다. 그죠? FK는 0보다 크다. 연립하는 거죠. 맞죠? 아니,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였으면. 이게 되는 거죠. D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면.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k보다 작다. fk가 0보다 크다. 열립. 또 하는 거지. 돼요?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k와 l 사이면. 근데 d가 0보다 커 낮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k와 l 사이다. 그죠? fk는 0보다 크다. fl도 0보다 크다. 연립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것들 써서 이제 문제를 풀 거란 얘기예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